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도 일주를 놓고 월주와 시주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는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개묘 일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묘. 개미를 놓겠습니다. 개미. 네, 개미를 놓고 보자. 자, 개미. 개미 일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이런 일주는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 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당연히 배우자 자리이면서 관을 갖고 있다. 편관을 갖고 있다. 관이라는 것은 배우자니까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자라면 남자에게서 관 자체는 자식을 상징해 준다는 거죠. 자식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순서가 좀 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노하우겠죠. 배우자 자리에 이 남자라면 자식이 앉아있으니까 오히려 아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아내는 이 안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정화가 이 사주에서는 정화가 철을 상징해주고 여자를 상징해주고 아내를 상징해주는 글자인데 재와 화하고 토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토국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이 안에 입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일주를 갖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개미 일주를 갖고 있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럼 여기서 남자를 먼저 놓고 풀어보자. 남자. 남자의 개미를 놓고 보면은 관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다. 이 속에 정을기라고 지장관이 있는데 정은 여기서는 철을 상징해주고 애인을 상징해주고 여자를 상징해줍니다. 을 자체는 누구를 향하면 장모를 상징해줍니다. 기는 자식을 상징해 준다는 겁니다. 화, 을, 기, 화, 목, 토가 이 안에 전체가 다 공존하고 있다. 그럼 뭐냐? 자식과 장모와 처가 이 안에 똘똘 뭉쳐있다. 그러면서 토국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미 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하, 처와 장모와의 관계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약하냐?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들어와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니까 곧장의 현상이 된다. 12운성에서 걔는 밑속에 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배우자 자리, 주거 자리가 불안정하다. 늘 힘들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은 머리에 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식 때문에, 아누라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미 배우자 자리를 갖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얘는 또다시 무 하나를 갖고 헛자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개미 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났다. 사오미. 만약에 특히 5월과 미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난 개미라면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분은 홀로 오히려 화려한 싱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결혼하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내와의 관계, 사회운 모든 것에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천간에서 병과 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는 극약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아하, 건강에서 큰 질병을 얻거나 우리가 흔한 말로 단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명. 자, 그러면 이 단명을 제거를 시키려면 반드시 시나, 시가 이제 중요합니다. 태어난 연주보다는 시에서 금과 수의 기운을 갖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과 수가 있을 때는 초후 균형을 이루어지니까 괜찮은데 이것이 금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약한 태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빡빡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와 금과 수가 있는데 다시 또 화기운이 들어올 때는 뭐냐? 얘를 화와 토가 들어와서 극제를 하게 된다면 그 해, 그 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기운을 배웁니다. 유일하게 금과 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얘를 또다시 극하고 들어오는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 개수는 증발된다 이렇게 보겠죠. 수색이 된다. 그래서 이때 이런 태생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수는 근본의 목적이 뭐냐? 얘는 목적이 갑과 을을 키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타고난 너의 역할은 뭐냐? 갑과 을, 누군가를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개수에게 있어서 갑과 을이 없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병인하고 병인 이런 틀을 갖고 있는 사주하고 개해하고 병신하고 만약에 이게 신유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인수가 많이 있을 경우에 개수는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여기는 인수가 하나도 없는데 인수가 없는데 어떤 삶이 훨씬 더 좋느냐 어떤 삶이 훨씬 더 공부가 잘하고 천재고 두뇌가 좋냐면은 여기는 인수가 많이 있는데 얘는 결코 두각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업적으로 두각을 발휘하거나 능력 발휘를 하지를 못한다. 설령 공부를 해도 큰 다리를 써먹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런 사주는 뭐냐? 수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천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인수가 없는데도 개수는 목과 화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뛰어난 능력 발휘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 학생들의 어린 아이에게 상담을 왔을 때 이런 사주는 저는 별로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얘는 서울대 가고도 남는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만 가지고 있냐 없냐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학에서는 이게 학에서는 이것이 맞지만은 술로 가면은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이게 실전에서는 이것이 먹히고 정확하다 정답이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미 자체는 금과 경금과 신금을 그렇게 크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개수는 갑과 을을 반긴다 이렇게 부르죠. 갑과 을이면서 갑과 을일 때는 개가 을일 때는 문화예술 창의적인 것이고 갑일 때는 오히려 선을 굵게 나간다. 여기에 병화만 떠 있으면 병화가 떠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주변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오미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태어난 시가 어떻냐? 그런데 사주를 잘 풀려면은 이 시에 이런 걸 갖고 있다 아니면 이게 가짜고 화기가 있다 할 때는 또 화를 극지하는 금과 수가 들을 때는 운세가 발목하고 그런 시기에 일이 성사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임묘진 봄에 태어난 임묘진에 태어난 개수다 이렇게 나온다면 두각 발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임묘진이 들어와 있고 여기서 신과 유가 들어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신유 금생수라고 수생목하고 나오니까 만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냐?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부도난 회사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런 곳에 들어가게 돼도 그곳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온다면 저는 회사에서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회사에서 키워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납점을 해줍니다. 반대로 개수는 소량의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얘는 증발이 되거나 수색이 되게 될 때는 얘는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아셔야 한다.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이 개수를 놓고 태어난 월지에서 기본적으로 해 하나만, 개해만 갖고 태어나도, 개해만 갖고 태어나도 어지간한 어려움에도 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갖고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얘는 목마른, 마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 2월이 되든 5월이 되든 태어난 게 5와 2월이 태어나도 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방어 능력과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가 지지에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다. 반대로 태어난 달에서 신유술을 갖고 있다, 가을철에 예를 들면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될 때는 신과 유와 수는 분명히 가을철이면 다르다. 신 속에는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 속에는 수가 없다. 술 속에는 오히려 물을 막는 토가 있다, 이게 보기 때문에 같은 가을에도 이 개수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비를 그렇게 크게 반기지를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을철은 소량의 물만 주어져도 얘는 만물을 키우고 생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을철에 예를 들면 신유술로 태어난 개수를 갖고 있다면, 일간이다면, 이 정도 예를 들면 신유술의 기운이 있다면 굳이 큰 물이 필요가 없다. 태어난 시에서 이럴 때는 을목만 있어도, 을묘만 있어도 얘는 이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꽃을 피우고 예체능 쪽으로 실력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간에서 관을 갖고 있냐, 아니면 식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재를 갖고 있느냐, 비결을 갖고 있느냐, 그 상태에서 태어난 달을 놓고 달에서 바로 시에서 얘가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걸 갖고 있는데 시를 극하는 또다시 그 기운이 들어오는 오행을 맞이했을 때는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을 발휘하는 걸 맞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극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극하는 것을 다시 또 극하는 걸 또 극하는 것 오행이 들을 때는, 이 말은 뭐냐, 상대 적, 원수의 적은 나에게는 아군이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얘를 극하는 것을 또다시 극하는 것이 들을 때는 운세는 반드시 발발하게 된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미 일주를 가지고 태어난 달, 태어난 시, 이렇게 전체 흐름을 설명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먼저 된 상태에서 대운에서 오행상 뭐가 들어오냐, 어떤 게 들어오냐 차에서 분석을 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선명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